문제는 2금융권, 3금융권 간 사람들한테서 터져요. 다른 사람들도 더 떨어지나 더 떨어지나 아무도 안 보니까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매도 시기를 빨리 잡아야 돼요. 버블 붕괴의 시작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에서 와요. 네. 일단 금리를 보셔야 돼요. 큰 거는. 왜냐면 금리가 인상이 되는 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거잖아요. 시장의 유동성을 쫙 흡수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의 유동, 모든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결국은 돈의 흐름이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고 돈이 빠져나가면 떨어지는 거니까. 금리 인상을 쫙 합니다. 네. 하면 지금 가계 중에 한계 가계가 문제가 터져요. 어떤 사람들이 문제인지 아세요? 아주 영세한 데서 월급을 받는 분들. 또는 자기가 혼자 자영업을 하는데 좀 쉽지 않은 분들. 자영업도 이게 뭐 굉장히 크게 잘하는 사람은 거의 문제가 없는데 쉽지 않은 분들 이런 데서 문제가 터져요.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얘기하면 금감원 금융위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은행은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LTV를 40%밖에 안 줬는데 그 집값 반토막 나도 그 사람들은 원금 회복해요. 은행은 문제 없죠. 가게는 죽어나가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거 있어요? 네. 2금융권 가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문제는 2금융권, 3금융권 간 사람들한테서 터져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40%만 받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40%만 받은 게 영끌하는 사람들은 2금융권, 손보, 무슨 보험회사 이런 데를 가거든. 거긴 금리가 높습니다. 네. 3금융권, 러시안 캐시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심각해져요. 이런 데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기는 금리가 더 빨리 올라요. 거기다가 문제는 우리가 이 얘기를 이게 버블이 시작되기 전에 가계부채가 뭐 700조다, 1000조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계부채가 2000조다 막 이러잖아요. 1700조다, 2000조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계부채가 두 배가 됐어요. 물론 소득도 많이 늘었지 그 사이에. 그렇게 되면 두 배는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이만큼 늘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못할 거다? 관계없이 금리 인상하거든. 근데 그러면 내 부채가 1억 쓰던 사람이 지금 2억을 쓰고 있어요. 근데 금리가 오르기 시작을 해.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 그리고 거기다 나는 고금리를 내는 구간에 있는 저신용자야. 그러면 이제 원리금 상환 압력 들어오면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매수가 없어졌어. 금매로는 해도 안 팔려. 그럼 경매 나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이게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거고요. 한 가지 지금 경매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부동산 시장은 경매라는 게 있잖아요. 경매라는 게 왜 있겠어요? 주식시장처럼 호가 단위가 다 막 메꿔지면 경매는 없는 거예요. 주식시장 그래서 경매가 없잖아요. 부동산 시장 경매가 있는 거잖아요. 안 팔리니까 경매가 나가는 거거든. 경매 학원에 가서 경매 열심히 돈 내가면서 왜 배우겠어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다. 그죠? 네.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은 뭐예요? 좋은 물건 헐값에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망하는 거죠. 한 사람한테 기회는 다른 사람한테는 망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 시장은.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거주의 목적에서 내가 내 살 집을 산다는 분들은 관계없어요. 근데 그분들도 부채가 워낙 크면 문제가 있고 그것만 아니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대체로 어떤 분들이 문제가 터지냐면 자기가 이제 자영업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도 돈이 없어. 은행에서 빌리고 1금융권 빌리고 2금융권 빌리고 3금융권 빌려야 돼. 빌려야 되다 보니까 담보 내놔. 그러니까 내 집을 담보로 내놓거든. 그런 데서 보통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터져가지고 금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더 떨어지나 더 떨어지나 아무도 안 보니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가지 구조고 이사 대책이 나왔잖아요. 이사 대책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지금 급감을 했어요. 벌집 순환무용의 그림상으로 보시면 특히나 문재인 정부 들면서부터 부동산 지표가 이렇게 역시계 방향으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역시계로. 근데 이게 밑에 이게 거래량이고 위가 가격이에요. 이게. 네. 근데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스윙들이 나와요. 가격은 똑같은데 거래량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 늘었다 그 스윙이 나와요. 그거만요. 그게 정부 정책 효과예요. 전부 다.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도 있고 다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좀 많았죠. 정부의 정책 효과인데 이게 뭐냐면 거래가 죽어있을 때 정부가 막 사도록 부양책을 내면 거래량이 확 늘어요. 가격은 안 오르고. 다시 돌아가.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가격이 따라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규제책이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오르는 국면에 거래가 늘고 있는데 갑자기 규제책이 딱 나와 그러면 다 눈치 보느라고 순간적으로 거래가 줄어요. 다 눈치를 봐요. 이게 효과가 먹히려나 안 먹히려나 이러고. 그 효과가 어쩜 있으면 효과가 안 먹히는 것 같네. 그럼 다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옆으로 하거든요. 그거를 몇 번 했어요. 그리고 계속 우상향을 했죠. 이번 이사대책이 나오고 또 거래량 장기면상이 나왔어요. 네. 이번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 부동산 버블 터지는 게 두 가지로 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금리 쪽에서 오는 네. 거. 또 하나는 이런 심리에서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무지하게 올라왔거든. 네. 정부가 시장에 지금 엄청나게 큰 공급 대책을 내놨거든. 네. 공급 대책을 내놔야 잡히는 거니까.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확 잠겨버렸어요. 이게 거래가 잠긴 상태로 계속 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번에 공급 대책을 아 이게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나왔구나 하고 평가를 하는 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무지하게 높잖아요. 네. 높은 게 거래량이 잠기죠. 그럼 하락장의 신호예요. 그게 바로 하락장의 신호입니다. 부동산 시장 내에서의 사이클로는. 이번 이사 대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하락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이사 대책이 실제로 저게 작동을 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네. 사람들이 작동할 거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 어차피 저거는 실제로 공급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지나야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거는. 근데 사람들이 어 그래 부동산 아파트 좋은 거 정부에서 만들어서 주네? 그럼 지금 구축 안 사고 저거 분양받아야지 하고 수요가 확 줄어버리잖아요. 심리가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사 대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제대로 신뢰를 하게 되면 거래량 잠김 현상이 계속 갈 거고 거래량 잠김이라는 거는 수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가격이 떨어져야죠. 최근에 이제 LH의 땅 투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네. 그렇게 대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떨어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네. 결과가 이제 나오겠죠.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만약에 저게 저 변수가 없었으면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많이는 안 올라도 버티는 시장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빠지기엔 유동성이 너무 많아. 그리고 금리가 너무 싸요. 그리고 은행대로 돈을 빌려줄 데가 없어서 난리야.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규제해서 빌려주지 말라 그래도 아, 은행 장사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다 빌려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금리를 빌려주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열어주고 뭐 다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마이너스 통장도 금리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요즘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굉장히 크게 줘요. 작게 안 줘요. 왜냐하면 그게 은행들은 고금리로 돈을 운영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네. 그냥 대출은 금리가 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그래서 많이 운영을 하거든 은행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원래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장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올해 내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은 아니어도 약간씩의 상승은 있을 거다라고 봤고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작년 한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작년 말은 좀 다른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지금 부동산은 살 때도 팔 때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네. 살 때가 아닌 이유는 확실하죠. 왜냐하면 아까 정도 현대아파트 30억에 예를 들어서 30억에 사요. 네. 근데 올해 내년에서 한 33억쯤 올라가. 그럼 3억 번 것 같지만 그게 번 게 아니거든요. 팔기 전까지는 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3억에서 33억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빠지면 20억 뭐 이렇게 떨어질 텐데 그럼 30억에 샀다가 박살나는 거잖아요. 네. 부동산은 절대로 10% 20% 먹자고 투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그럼 안 돼요. 부동산은.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주식은 35억에 들어갔다가 32억에 탁 팔고 빠져나올 수 있는데 부동산은 안 되거든. 네. 그래서 작년에 부동산 시장에 들어간 사람은 10% 20% 먹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 반대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팔 수만 있다면 1, 2억 더 먹고 팔아야죠. 최소한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시중에 제로금리 때문에 유동성이 넘쳐날 텐데 네. 지금 미리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팔아가지고 곧바로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면 이사 수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거 팔았다가 한번 내년쯤에 좀 빠지면 살까?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은 안 빠질 거니까.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경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는 시기는 저는 사실 원래는 올해를 봤어요. 원래는 네. 올해가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거라고 봤는데 장관 바뀌면서 이사 대책이 나왔죠. 이사 대책에 사실은 좋은 대책도 많아요. 네. 예, 활용할 대책들이 있어요. 이번 이사 대책이 터져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 시기를 빨리 잡아야 돼요. 이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어차피 못 팔아요. 거래량 잠겼어요. 네. 팔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요 상황을 봐가면서 팔아야 되는 분들은 조금 매도 시기를 앞당겨서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1가구 1주택이라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이 단추를 잘못 꿰었어요. 그러니까 내놓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만든 거예요, 전부 다. 그 전에 공급 정책을 왕창 해놓고 규제 정책을 내놨어요.